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제 올 한 해도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 마무리, 그리고 새해 일출 맞이 계획하고 계신가요? 대면 행사가 확대되면서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가오는 새해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은 광주에서 전해드릴게요. 연말에 정말로 모임 많죠. 만날 친구는 많고 매일 똑같은 음식은 먹기 지겨울 때 소중한 사람들과 연말을 보내기 위한 특별한 연말 회식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만나볼게요.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한 해 동안 고마웠던 사람들과 밥 한 끼 해야죠. 먼저 우리 가족부터. 광주 도심에 이런 곳이 있었어? 아버님 때는 민물장어 유통만 하시다가 저때 아버님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전국으로 유통을 하다가 직접 소비를 좀 해보고 싶어서 지금 8년째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앉으면 되나 했더니 문전박대? 쫓겨난 곳은 장어집 현장. 와, 이게 다 장어야? 제가 지금 민물장어 양식수협에 중민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그 정식 등록업체 자격으로 산지 그 전라남북도에 있는 직접 양식하시는 양만장에서 고기를 매일매일 좋은 고기를 엄선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식육식당 개념으로 손님들이 직접 드시고 싶은 양이나 드시고 싶은 사이즈를 골라서 직접 결제를 하고 식당으로 오신 다음에 상차림비를 따로 결제를 하시고 식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고르는 장어라. 그런데 어떤 장어가 좋은 장어일까? 등이 검고 배가 하얀 장어가 육질이 조금 부드럽고 맛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이 검고 배가 하얀. 저 녀석이 좋겠다. 이걸로 주세요. 드디어 내가 직접 고른 장어를 구울 차례. 그런데 장어는 좋은 장어를 고르는 것만큼이나 잘 굽는 게 중요한데. 다 구워주시니 문제없네. 네모 반듯하게 잘 익은 장어 잘 먹겠습니다. 은은한 숯향 사이로 느껴지는 담백한 장어의 맛. 깻잎 절임에 싸서 드시는 것도 맛있고 양파 절임이랑 곁들여서 생강이랑 야채 쌈해서 드시는 것도 맛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집 김치가 아주 맛있거든요. 김치, 신김치에다가 그 장어를 싸서 저는 먹는 걸 가장 좋아하긴 합니다. 우리 가족 연말 회식 메뉴, 특히나 부모님께 칭찬받고 싶다면 여기로 와야겠다. 항상 저는 산지에서 좋은 장어만을 이렇게 엄선해서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도 가족 모임이라든지 회식이라든지 예약 문의 전화 주시면 얼마든지 예약 받아서 이렇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연말 분위기 제대로 나는 이곳은 와 캠핑장. 지금 유행하는 캠핑 문화로 해서 저희 가게를 캠핑식으로 식당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내부에도 자리가 많지만 당연히 텐트 좌석이지. 좁고 춥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난로에 내 방보다 넓은데? 전화로 예약은 안 받고요. 그냥 오시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 제한 없고요. 편하게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분위기는 합격! 그렇다면 메뉴는? 돼지갈비와 촌닭구이라 둘 다 주세요. 캠핑식이라고 해서 기대를 안 했는데 반찬이 대체 몇 가지야? 저희 돼지갈비는 국내산 생갈비로 제가 많은 양을 재서 직접 27가지 양념을 넣어서 끓여서 재가지고 3일 후부터 손님들한테 대접합니다. 비법 양념으로 개발해서 한 마리로 이렇게 양념을 해서 나가고요. 두 번째로 닭가슴살 전을 제가 뒤져서 또 드리고요. 세 번째는 뼈를 찧어서 양념을 해서 맛있게 찧어서 드립니다. 퍽퍽한 닭가슴살의 화려한 변신, 슴슴하면서도 부드러운 닭가슴살 전. 뼈에 무슨 살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 드디어 새빨간 숯 위로 올라가는 닭구이와 바비큐 세트. 구이를 한 마리 먼저 드시고 나서 돼지갈비를 추가로 더 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십니다. 역시 나는 맛잘알 쩝쩝 박사. 갈비는 쌈으로 즐기고 닭다리는 역시 손으로 잡고 뜯어야지.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나왔다! 캠핑의 꽃! 즉석라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만족할 만한 곳 찾았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항상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좋은 사람들하고 먹으니까 가족 생각이 많이 나네요.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 우리 가족들과 또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미술시장 대전국제아트쇼. 국내 유명 작가는 물론 해외 20개국의 작품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트페어인데요. 회화와 미디어, 설치까지 미술 작품이 총망라돼 미술 애호가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전국제아트쇼를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봐야 하는 특별한 아트쇼를 제가 찾아왔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이
대전 컨벤션센터 제2 전시장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제1 전시장보다 한 4배 정도 큰 규모라고 해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규모에서 대전의 가장 큰 미술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곳일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드넓은 전시장 안은 개인과 갤러리, 그리고 해외 부스로 나뉘어 4천여 점의 멋진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전시장에 들어오자마자 진짜 다채로운 색감들이 눈길을 막 끌고 있어요. 눈호강이란 단어는 진짜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굉장히 색감도 다채롭고 작품들도 많아서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면 이 아트쇼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 SOS를 쳐야겠죠? 이영호 교수님! 지난 여름 맨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영호 교수를 만났었는데요. 그는 대전 국제아트쇼가 출범할 때부터 운영위원장으로서 행사를 총괄하고 이끌어왔습니다. 올해도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네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오늘은 교수님이 아니라 운영위원장님으로 불러야겠네요. 네. 아니 국제아트쇼를 쭉 이끌어오셨잖아요. 올해로 8회째인데 맞이하는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좀 어떠세요? 2022 대전 국제아트쇼를 3년 만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된 아트페어를 했습니다. 제가 전시장 들어서 정말 놀란 게 규모인데요. 이렇게 큰 규모의 전시장을 다 작품이 메우고 있어요. 이번엔 한 몇 개 정도 부스가 참여를 한 거예요? 지역 작가들이 120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근데 국내외 화랑 부스가 60여 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독일, 폴란드, 일본, 중국, 몽골 20여 개국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 부스에는 행위미술 1세대인 이건용 작가 작품이 특별히 전시되고 있습니다. 대전 국제아트쇼는 매년 다양한 작품을 소개할 뿐 아니라 신예 작가를 발굴하는 아트페어입니다. 실험적인 작품이 많아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미술시장이죠. 저는 사실 이런 규모의 아트쇼는 처음이라서 궁금한 점이 정말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게 이번에 국제 아트쇼랑 기존의 전시회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대전은 작가 중심의 아트페어를 선호해왔습니다. 그 이번에는 유명 작가를 벗어나 청년 작가의 특별 전시회를 초대하면서 현대미술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노력했고요. 국내외 유명 작가를 한자리에 볼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트쇼 구경을 해볼까요? 이번 아트쇼에는 해외 20개국이 참여해 각 나라의 미술 흐름을 엿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독일 부스에서 2대에 걸쳐 참여하고 있다는 작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대전 국제 아트쇼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Der deutsche Stand ist zustande gekommen durch eine Freundschaft eines Dresdner Künstlers namens Florian Keller und eines Künstlers aus Daejeon, Mr. Liang Hu. Und es gibt diesen Austausch seit 2014. Dazu kann man sagen, dass es jedes Jahr Künstler nach Dresden kommen und Künstler nach Korea. 독일에서 건너온 작품들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선과 색채가 간결하면서도 과감하고 메시지가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품마다 개성이 뚜렷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시장 한편에 마련된 갤러리 부스. 갤러리에서 소장하고 있거나 특별히 초대한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장르를 넘나드는 작품들이 시선을 모았습니다. 제가 갤러리 부스들을 좀 둘러봤는데요. 볼거리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잘 보셨습니다. 갤러리 부스는 그야말로 아트페어는 미술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갤러리 부스는 개인 작가 부스하고 또 달리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도 있고 그다음에 초대받은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한자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다양함을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 갤러리 부스에서 특별히 기획한 전시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이건용 선생님의 특별 초대전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행위예술 1세대로 불리는 이건용 작가. 1970년대부터 퍼포먼스와 설치,
영상 등을 사용해 몸의 움직임을 기록한 신체 드로잉 작품은 자유분방감이 가득 느껴집니다. 멀리서 딱 들어왔을 때 이 작품이 저는 가장 딱 눈에 들어왔거든요. 아, 그러셨죠? 뭔가 네. 터치도 굉장히 크고 네. 그래서 그런지 뭔가 더 와닿는 느낌이랄까요? 네. 단순하면서도 단순하지 네. 않은 것 같은 그리고 뭔가 좀 회계에 대한 신비로움 같은 게 느껴지시죠? 네, 좀 하트 작가라고도 하고 또 우리나라 1세대 백남준 선생님의 행위미술가가 있었다면 네. 지금 그 일을 뒤를 겪고 계신 지금 이권용 선생님 작품입니다. 이번 아트쇼에 참여한 작가들은 자신들의 예술혼을 불어넣은 작품들을 선보였는데요. 그래서 더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수많은 개인 작가님들 부스 앞에 왔는데요. 그동안 제가 작가님들 작업실을 엄청 많이 갔잖아요. 그 작품들을 한 대 모아놓으니까 눈이 즐거운 느낌이랄까요? 뭔가 개성의 바다를 헤엄치는 느낌이에요. 이번엔 도예 작품들을 만나볼까요? 흙과 불이 만나 예술이 된 도자기. 작가의 손끝에서 완성된 달항아리는 다양한 빛깔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작가님, 달항아리를 가까이서 보니까 빛깔이 정말 너무 예뻐요. 아, 네. 저는 뭔가 하얀색 달항아리는 봤는데 이 도자기에서 이런 빛이 날 수도 있는 건가요? 작업 방식에 따라서, 기법에 따라서 색깔을 좀 바꿔서 낼 수가 있습니다. 갈라짐의 불규칙 중에 그 규칙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완성이 되는 시점까지 작가가 마음에 드는 색깔을 그 다음번엔 다시 필요하다 그러면 알료의 양을 가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알료로 섞기도 하고 그래서 색깔을 다르게 낼 수 있습니다. 라영태 도예가의 오랜 연구와 노력으로 빚은 달 항아리들이 남다른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그는 전국 기능 경기대회 도자기 부문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도예 명장입니다. 2020년에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100년 소공인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대전 미술협회 회장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대전 미술협회 회장직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오늘 굉장히 다양한 볼거리도 많고 했었는데 내년을 조금 더 저희가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좋은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작가가 참여하고 더 훌륭한 작가가 참여하고 더 작가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 넘치고 장르를 넘나드는 대규모 미술시장 대전 국제아트쇼. 3년 만에 열리는 국제행사에 시민들의 호응도 높았습니다. 오늘 전시회 좀 둘러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젊은 화가들이 정말 기발해졌구나, 천재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이게 더 발전될 것 같아요. 이번 대전 국제아트쇼는 국내외 작가들이 함께한 정말 멋진 자리였잖아요. 이번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내년엔 어떤 작품이 있을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내년을 기약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대전 국제아트쇼. 일상 속의 단조로움이 싹 사라지고 귀한 보물을 만난 듯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작가들이 선보인 열정과 개성으로 신선한 에너지를 얻었는데요. 내년 대전 국제아트쇼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다음 소식은 원주입니다. 맛있고 개성 있는 빵과 디저트. 참을 수가 없잖아요. 강원도 평창에 가면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디저트가 아주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만나볼게요. 알이 굵고 품질 좋은 감자와 새콤달콤 아삭한 사과.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 평창의 특산물로 만드는 천연 발효빵과 대관령 목장의 우유와 농산물을 활용해 만드는 푸딩까지. 평창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건강한 로컬푸드 디저트 지금 만나러 가봅니다. 새하얗게 눈꽃이 피어난 평창군 봉평면. 시니어 창업자들이 모여 운영하는 이곳 봉시크몰에 소문난 빵집이 있다고 하는데 보기만 해도 먹고 싶어지는 비주얼에 빵으로 가득한 이곳. 평창 감자로 만든 감자식빵이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라는데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이제 이 속에서 자라는 농산물들이 저희들은 이제
그 몸에도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재료들을 빵 속에 한번 넣어가지고 만들어 보면 어떨까. 몸에 좋은 우리 농산물로 빵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만들어 본 감자 식빵. 천혜의 감자 생산지 평창에서 나는 감자에 치즈와 바질을 넣고 여기에 크랜베리가 어울려 더욱 달콤하고 담백한 식빵. 그 위에 한 번 더 감자 토핑을 가득 올려주면 그냥 식빵과는 자태가 남다른 감자 식빵의 탄생.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식빵이 또 있는데 바로 봉평사과로 만드는 사과식빵 되겠다. 재료 준비부터 반죽에 들어가는 천연 발효종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슬로우푸드 수제 발효식빵. 땅이 비옥한 고랭지에서 자라는 아삭하고 새콤달콤한 봉평사과가 주재료인데 빵에 들어가는 이 로컬푸드는 사장님 부부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엄선합니다. 안단 사과가 있어. 아유, 야, 향기 너무 좋다. 사과. 매일같이 이웃농가에 직접 사과를 가지러 가는 부부. 이 사과 식빵을 만들게 된 데는 부부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평소 평창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즐겨 먹었던 부부. 아, 역시 평창 사과가 육즙도 많고 아주 너무 맛있어. 정말 정말 맛있지, 그지? 어? 어? 그래. 1년 전 즐겨 먹던 사과로 빵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로 연구하고 만들어본 끝에 탄생한 사과 식빵. 직접 배양한 천연 발효종 르벤과 유기농 밀가루를 넣어 소화가 잘 되는 빵으로 탄생됐는데 아삭하고 새콤달콤한 봉평사과가 부드럽고 담백한 반죽과 만나 한번 먹어보면 계속 먹게 되는 사과 식빵으로 완성됐다는 얘기. 감자 식빵과 함께 인기 메뉴로 자리 잡은 사과 식빵. 빵이 완성되기까지 5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 이상이 걸린다는데 매일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빵을 굽는 이유. 이 빵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노릇하게 갓 구운 빵. 누구나 반할 수밖에 없겠죠. 저희들이 이제 이 컨셉이 로컬 푸드 베이커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 밭에도 가보고 농장도 가보고 뭐 그래 가서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될 수 있으면 유기농 쪽에 가까운 이런 농산물들만. 사과 식빵은 여기 사과를 이용해서 그런지 더 새콤달콤하고 맛있고 감자 식빵은 보통 이렇게 감자가 너무 담백하니까 이게 빵에 넣으면은 맛이 별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스 바질 소스하고 곁들여진 게 너무 입맛을 당기는 것 같아요. 이 같은 봉평인으로서 보는데 진짜 이건 감탄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한번 드셔봐야 진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 진짜 이겁니다. 다른 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 뭐 장기적인 계획은 그런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계약 재배를 해서 저희들이 100% 그 계약 재배한 농산물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저희들은 이제 빵으로 만들어 팔고. 말이 필요 없는 빵 맛이 궁금하다면 평창으로 가봐야겠네요. 이번에는 더 특별한 조합의 디저트가 있다고 해서 찾아서 가봤는데 좀 신기하지 않냐? 뭐. 참신하다, 맛있네. 곤드레 맛없을 줄 알았는데 맛있네. 맛있네. 넌 뭐야? 서리태? 서리태도 특이하네. 자, 신기하고 참신한 맛이란다. 고등학생 두 명이 평가하는 이 맛의 주인공은 바로 푸딩. 우리의 토속적인 농산물이 서양식 디저트인 푸딩 속으로 서리태와 메밀, 옥수수, 곤드레와 오미자 모두 평창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활용했는데 서리태 같은 경우는 저희 예비 시아버님께서 이 근방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신 서리태이고요. 서리태를 직접 볶고 갈아서 이렇게 서리태 가루를 만들어냈습니다. 우유에 고소한 서리태 가루를 넣어서 끓이고
냉장고에 넣어 3시간 동안 식히면 탱글탱글한 서리태 푸딩이 완성된다는데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우유는 해발 1000m의 청정지역 대관령 목장에서 생산되는 우유. 아니 그런데 이 특이한 조합의 디저트를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건가요? 어떤 교육을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교육에서 평창 여행 중에 소비할 만한 상품들이 없다라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뭔가 평창 여행에 오셨는데 다양한 뭐 즐길거리, 먹거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시에서의 생활을 접고 평창 진부면으로 귀촌을 한 사장님. 진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특산물을 활용한 푸딩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평창에는 정말 질 좋고 맛 좋은 농산물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유통이 잘 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평창에서 자라는 질 좋고 맛 좋은 농산물들.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개발하게 된 메뉴라는데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맛을 나누고자 방부제와 보존제는 첨가하지 않고 만든 건강한 디저트. 강원도 아니래요? 옥수수를 빼놓을 수 없죠. 평창의 옥수수와 대관령 유기농 우유의 기막힌 만남. 탱글탱글한 식감이 말이 필요 없는 옥수수 푸딩. 자극적이지 않은 웰빙 간식으로 딱이고 쫀득쫀득한 식감의 푸딩과 몸에 좋은 농산물의 건강한 만남. 어느 맛 하나 비슷한 느낌이 없고 재료의 맛과 식감을 살린 여섯 가지 푸딩. 제가 오미자도 별로 안 좋아하고 곤드렌 나물이라 싫어하고 서리태콩은 콩이라 싫어하는데 그런 좀 지역 특산물들을 푸딩이랑 섞어서 먹고 좀 더 호감이 가고 관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미자, 곤드레, 우유, 메밀, 서리태, 옥수수, 푸딩 뭐 맛들어요? 푸딩 먹으러 진부로 놀러 오세요. 농부의 땀에 자연의 신비가 더해져 탄생하는 건강한 우리 먹거리. 알고 보면 맥주도 농부가 농사지은 농산물이라는 사실. 강원도 홍천에서 농부들의 맥주를 만나봅니다. 홍천군 서면의 한적한 시골마을. 산기슭에 자리한 작은 농가를 찾았는데요. 안에서는 뜻밖에도 수업이 한창. 다들 학구열이 불타는 눈빛입니다. 강의하는 곳인가? 그러면 학원? 그러기엔 뒤에 바도 보이는데 대체 여긴 어떤 곳이죠? 내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식혜가 감주가 맥주 된다라는 얘기를 실천하고 있는 맥주 학교입니다. 학교요? 예. 그럼 맥주를 가르쳐 주나요? 학교 종이 땡땡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마치신 분들이 생활의 지혜 속에서 우리의 먹거리들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 내 할머니가 만들어 준 식혜에 꽃을 넣고 효모를 내면은 알코올이 발생되는데 그것이 우리 맥주, 맥주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을 농업농촌에서 문화적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맥주를 공부하러 온 사람들은 화천현장귀농학교의 수강생들. 먼저 이론부터 꼼꼼하게 배운 다음 곧바로 맥주 만들기 실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농사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왜 맥주를 배우죠? 농부의 맥주는 뭐가 특별한가요? 농부들이 만드는 맥주는 내가 보리 농사를 짓고 그걸 엿지금을 만들고 그걸 로스팅해가면서 차근차근 가는 거. 그 맛은 세상의 맛과 비교를 당하고 싶지도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다양함. 그러니까 홍천의 맥주 지도는 어떠한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굽이굽이 쳐가면 그 마을마다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 항아리에서 녹아나가지고 그들만의 특색 있는 맥주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대기업 맥주의 특징이 통일된 맛과 품질이라면 농부들의 맥주는 지역마다 다른 농산물과 첨가물 그리고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맥주를 만드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곡물을 분쇄하잖아요. 근데 분쇄하는데 분쇄하는 이유는 당화를 쉽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가루로 내지는 않습니다. 가루로 낼 필요가 없어요. 그 분쇄한
몰트를 엿기름을 지금 집어넣습니다. 그죠? 넣어서 우리가 끓이기 전에 끓이려고 하는데 저기서 서서히 저어줘서 밑바닥에 이렇게 안 섞이고 고루고루 하라는데 이게 자동기기가 아니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 끓는 내내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우리 있잖아 식혜. 싹을 틔운 보리, 일명 엿기름은 녹말을 당분으로 바꾸는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 식혜나 엿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맥주도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정확한 온도와 시간. 온도, 시간. 몇 도? 몇 도? 65도. 65도로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달큰한 향기가 폴폴 올라옵니다. 와, 여기에 밥알만 띄우면 딱 식혜네. 당화 작업을 마치면 엿기름이 든 통을 들어 올려서 물기를 충분히 빼줍니다. 억지로 짜내지 말고 1시간 정도 가만히 둔 채 자연스럽게 물을 빼는 게 포인트. 그 뒤 곡물 사이사이에 남은 당분을 씻어내는 스파징 작업을 해주고요. 최종 물량을 맞춰 끓일 준비를 합니다. 맥주 만드는 과정은 진짜 식혜향이 났거든요. 저게 지금 맥주 만드는 과정인데 저대로 마시면 식혜가 되나요 혹시? 그럼요. 식혜예요. 그 식혜를 차게 만들기 전에 거기에 우리는 꽃을 넣고 또 이제 그 20도까지 온도를 다운시키고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은 일주일, 이주일 뒤에는 이제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게 그게 맥주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엿지금을 삭혀서 식혜를 만들었다. 유럽의 할머니는 엿지금을 삭혀서 꽃을 넣고 효모를 넣어서 맥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식혜 맛이 지금 진동을 하잖아요. 자, 60분 후 들어갑니다. 달콤한 향이 나는 식혜 원액에 계량된 홉을 넣는 호핑 작업. 이 순간부터 식혜는 맥주의 길로 들어섭니다. 홉이 지닌 맥주 특유의 향기가 번지기 시작하는데요. 끓였다 식힌 맥주 원액에 효모를 넣으면 발효 준비 완료. 막걸리나 뭐 이런 걸 담아서 같이 나눔도 하고 이러는 걸 좋아해서 막걸리를 집에서 자주 담그는데 마침 하천 기능학교에서 이런 좋은 수업이 있다래가지고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술이랑 그러니까 농촌 농제 농부에게 술이랑 어떤 걸까요? 술이란 문화라고 그러고 싶어요. 예. 사람들이 이제 이 술이 있음으로써 좀 흥도 생기고요. 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 용기도 생기기도 하고 화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람이 뭉쳐야지 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래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턴 효모가 일할 시간입니다. 맥주 원액을 발효실에 일주일 정도 두면 이 통 안에서 저절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는데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저 혼자 뽀글뽀글. 그거 희한하네. 12월 5일 날 만든 맥주예요. 그 맥주가 이제 발효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애월하게 뽀글뽀글 탄산이 가스가 안 올라오잖아요. 6g의 설탕을 넣습니다. 스타우트. 그러면은 이 안에 잠자고 있는 효모가 먹이가 들어오면은 깬다 그랬잖아요. 그죠?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 안에 탄산가스가 생기는 거예요. 효모들아, 또 밥 먹고 일하자. 약간의 당을 주입해 맥주 탄산을 발생시키는 탄산화 과정. 이때 알코올 도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초기 비중과 종료 비중을 측정해 둡니다. 여기가 1.010이죠. 네. 지금은 좀 너무 찬물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은 요거 10도에서 15도 정도로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측정을 합시다. 자, 병에 담아 보세요. 설탕이 든 병으로 맥주 원액을 옮겨 담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조심조심 채운 병은 뚜껑으로 단단히 밀봉해 주는데요. 지금 손에 너무 힘 주신 거 아니에요? 에이, 거봐요. 병 다 찌그러졌잖아요. 이게 뭐예요? 맥주로 이렇게 막 꿰뚫어서 넣으시면 어떡해요? 잘못 넣으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잘못 넣은 건 아니고요. 맥주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탄산을 생기게 해서 우리
감칠맛이라든가 아니면 산패를 막기 위해서 탄산을 챙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들어갈 때, 처음에 넣을 때 우리가 설탕을 조금 넣었잖아요. 설탕을 넣은 다음에 이 친구가 발효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밀폐를 시켜줘야 되고, 속에 있는 미리 들어가는 거품 같은 걸 다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게 이제 아주 손도 대기 힘들 정도로 빵빵하게 이게 나와요. 그때 저온 저장고에 넣고 우리가 숙성에 들어갑니다. 병입한 맥주 원액은 발효실에서 빵빵해질 때까지 발효한 후 냉장 숙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로소 농부의 맥주가 완성되는 거죠. 술을 빚었다면 잔치를 열어야겠죠. 누가 농부들 아니랄까 봐 저마다 직접 농사 짓고 요리한 안주들을 푸짐하게 꺼내놓습니다. 내가 빚은 술과 내가 수확한 농산물로 차리는 주안상. 그야말로 현대판 가양주 문화 그 자체네요. 자, 그럼 여러분 즐겨볼까요? 페일에일 흑맥주, 듀벨, 농촌 브루어리엔 다 있습니다. 취향껏 골라보세요. 입안 가득 퍼지는 청량한 맛과 향. 이 맛에 맥주 배운다니까. 이 맥주들이 식혜에서 출발했다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전통이란 것은 할아버지의 매 밝기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어느 날은 이 산도 넘고 어느 날은 저쪽 강도 건넜을 거니까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강을 한번 만들어 건너는 게 전통을 이어온다는 생각. 그래서 내 할머니가 만들어 오던 식혜에 손자가 꽃을 넣고 그 꽃에다가 효모를 넣어서 만들어진 것을 대한민국의 맥주, 맥걸리라고 세상에 얘기하고 싶어요. 그날까지는 아마도 저도 이 길을 계속 갈 거예요. 알고 보면 남의 것이 아닌 우리 것. 집집마다 다른 향과 즐거움을 품고 익어갈 농부들의 맥주. 앞으로는 맥주 마시려고 농촌 여행 가는 게 트렌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여수 서시장에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곳이 있습니다. 마시면 맛, 가성비면 가성비. 무엇 하나 빠지지 않아서 한 번 이 맛을 봤다 하면 단골이 된다죠. 여기는 일반 돈가스랑 다르게 두툼하고 진짜 맛있어요. 직원들이랑 항상 여기서 사가지고 가는데 먹을 때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떤 휴게소를 가도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메뉴는 그날그날 만들어 파는 수제 어묵과 돈가스입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맛의 비결,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여수에 13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서시장이 있습니다. 골목별로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은 매일 아침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1년 전 문을 연 김대중 씨네 가게도 장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한데요. 꼼꼼한 손길로 가게 단장을 마친 다음 그가 하는 일은 오늘 장사에 필요한 재료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야채 좀 사가지고 올게요. 그가 향한 곳은 시장에 있는 단골집인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왔습니다. 네, 청양고추. 빨간색이 좀 덜 들어간 걸로 많이 맵죠. 매워야지 좋아하니까 손님들. 대파도 한 단 주시고. 네. 오늘 하필이면 추워서 고생이 많으시네. 아무래도 신선한 재료를 구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사회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죽할게. 재료만 좀 부탁해. 처음 장사를 시작하고 그가 지금까지 지켜온 신념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신선하고 좋은 재료만을 쓰는 건데요. 매일 팔 양만큼만 만들어 당일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죠. 저희가 어묵, 순살 어묵 함량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더 맛있고 몸에도 좋고 밀가루 함량을 좀 최소화해서 그렇게 해서 손님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능숙한 손길로 만드는 수제 어묵들. 하지만 처음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전공과는 무관한 장사의 길을 걷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원래 코로나 전에 여행사 일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이 된 상태였고 이렇게 하루하루 우울한 날을 보내다가 TV를 보는데 어묵의 장인께서 이 어묵을 현란한 기술과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모습 보고 아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전국의 유명한 어묵 맛집을 찾아다니고 마침내 부산의 유명한 어묵집에서 이렇게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빵가루 상태가 엄청 좋네. 좋아. 아무래도 여름에 받을 때보다는. 그렇지. 빵가루 상태가 좋아야지 돈가스가 잘 만들어져. 오늘 야채 함량이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더 맛있겠는데. 항상 그의 곁에는 힘을 북돋아주는 영혼의 단짝 아내 지윤 씨가 있었습니다. 싹싹한 성격과 부지런함으로 가게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막연했던 장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준 이도 바로 아내였죠. 처음에는 진짜 농담인 줄 알았는데 자꾸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업 계획서를 그럼 써와라. 그럼 제가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랬더니 진짜 며칠 뒤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비용, 드는 비용이랑 해가지고 그런 거 다 써가지고 오니까 좀 믿고 한번 해봐도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같이 따라오게 됐어요. 생 등심을 이용해 맛은 물론 도톰한 식감이 일품인 수제 돈가스부터 소세지와 청양고추, 새우 등 손님 입맛을 저격할 여섯 종류의 어묵까지 완성됐습니다. 단순히 간식을 넘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싶은 사장님의 진심과 정성을 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집의 맛의 비결이죠. 내가 먹을 수 없는 물건, 음식은 팔지 않는다. 내가 먹으려면 아무래도 자기가 먹는 거니까 깨끗하게 맛있게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간단한 저의 그게 모토입니다. 코를 찌르는 고소한 향을 어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저 등심 돈가스 하나랑 치즈 돈가스 하나 주세요. 네, 등심 하나, 치즈 하나요? 네. 네. 전에 사간 거는 맛있게 먹었어요? 아, 네. 저희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계시는데 밥 한 그릇 뚝딱 드셨어요. 완전 맛있어요. 등심 하나, 치즈 하나 대겨드릴게요. 네. 5분만 기다리세요. 네. 제가 소시장에서 사무실 사람들이랑 같이 먹을 거를 이제 떡이나 뭐 이런 저런 거를 사러 왔었어요. 사러 왔다가 돈가스 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 먹었고 그때 사무실 직원들이랑 같이 먹었었는데 진짜 다 따봉따봉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늘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장사를 마친 늦은 오후 부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겨울이니까 메뉴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깻잎 대신 우리 여수의 특산품인 갓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한번 시도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수니까 아무래도 갓이 유명하니까 갓아빠나 아니면 돌문화 아빠. 그러면 관광객들이 봤을 때 그 두 가지는 좀 메리트가 있는데 주위 시장 상인들한테 한번 일단 시식을 한번 해보고 다 괜찮다는 반응이 80% 정도 나오면 한번 해보게요. 제가 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날까지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하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날 수 있도록 항상 그런 마인드를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시장에 오면 항상 생각나는 돈가스 맛집, 어묵 맛집 꼭 한번 들르고 싶은 곳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지난 시간들. 오늘의 행복도 모두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좋은 재료와 정성으로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그의 진심이 쭉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여수 서시장.
역시 미식의 도시답게 먹을거리도 참 많고요. 가성비 넘치는 음식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부의 정성으로 빚어낸 바삭하고 고소한 수제 어묵과 돈가스. 여수에 가면 꼭 맛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